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도, 분리, 종합, 토지분, 과세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분 들어갑니다. 180페이지 대표 예제. 항상 지목을 면접해야 돼. 지목 1번 임야. 어떤 임야? 종종 무조건 분리과세. 자, 2번은 포인트가 뭐다? 터미널용 토지. 염전과 함께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 생산 공급이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장용 토지인데 읍면에 있죠? 시가 아니라 읍면에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범위 안에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 틀렸네요. 기준면적 안에는 뭐다? 분리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자, 5번. 2% 미달. 허름하게 지었죠?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보나요?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나요? 바닥면적은 사업용 땅 별도 합산 맞잖아요. 그러나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나대지 종합으로 바뀝니다.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합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81쪽 꼭대기. 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잖아. 분리가 아닌 거.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죠? 1번. 지목이 뭐다? 임야. 문화재. 보호 목적이죠? 분리. 자, 2번은 또 나왔다. 공장 구내의 토지. 공장 땅이죠?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쌓여야지. 분리. 자, 3번 또 나왔다. 허가 등을 받지 않아요. 무허가 땅은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리고 4번은 임야인데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죠? 분리. 분리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세금이 쌓여야죠?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무허가 땅은 무조건 종합합산. 나머지는 전부 뭐다? 저율분리 과세 대상 토지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 재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는 1년치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가 있는 자,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그럼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다? 돈 주고 구입했을 때는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2번 참고 2번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유상. 취득일 때는 잔금지급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물건이 양도양수됐다. 그럼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도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1일이죠?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전에 잔금이 끝나면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수와 도를 헷갈리면 안 돼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지. 5월 30일 날 잔금 받더라도 6월 1일 누구 거야? 매수자 거. 그러나 6월 2일부터는 매도자라고 바뀝니다. 자, 6월 2일 팔았어. 그럼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주인은 누구였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그러다 결론, 6월 1일까지는 수자. 왜? 수자 거니까. 6월 2일부터 팔면은 도자. 왜? 6월 1일 도자 거였으므로. 자, 그 다음
공유자산. 자, 공유자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 큰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 괄호 조심해야죠.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했어요. 분할 등기를 안 하더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균등한 걸로 보아. 결국 결론은 뭐다? 공유는 지분, 권자가 내는 거야. 6월 1일 지분, 권자. 큰 자, 1인 하면 틀린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2번. 자, 주택.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주택이잖아.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주택은 자 건물, 땅, 소유자가 다르네. 소유자가 다르든 안 다르든 공동 소유든 주택은 절대로 구분 계산 안 합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합산한다고요.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재산세. 세금을 먼저 계산해.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합산해서 재산세 나왔죠? 그럼 100만 원을 나눠야죠. 건물과 땅으로 나눠야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 안분하는 기준은 절대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소유자가 다를 때는 1번은 뭐다? 1번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했어요. 2번은 뭐다? 안분하는 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금 액수를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자, 그 다음 3번.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어디서 들어봤죠? 위탁자, 수탁자. 취득세는 비과세입니다. 한 번 내는 세금.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과세해야죠. 누구에게?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유탁자, 수탁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 및 직장, 주택, 주택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지역주택 및 직장주택 조합이 이런 경우는 위탁자가 돼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다. 자, 그 다음 예외. 자, 예외는 공부상 소유자. 뭐가 있다? 포인트가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네요.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있다. 그럼 잔금이 끝났으면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 돼. 신고하면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뭐다? 실질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라오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신고를 아니하여.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매도자는 신고하라.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고 냅둬버리면 어쩔 수 없이 과세관청은 모르잖아. 매수자를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날라온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자, 그 다음 상속재산. 자, 상속재산 나와 있죠? 자, 상속을 받았네. 근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네. 무슨 뜻이다? 분할 등기가 안 됐죠? 그럼 둘 다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다.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둘 다 안 됐을 때는
상속인을 정부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 그럼 박스, 주된 상속자가 뭐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뭐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러면 지문이 너무 기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장자. 그럼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신고가 안 되면 정부는 상속인을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 자, 3번. 자, 공동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그래도 공부상 소유는 개인 명의야. 개인 명의. 근데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야. 근데 신고 안 했네. 종종재산을 신고해야죠. 그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종종을 몰라.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그럼 신고하면 종종이다. 신고를 안 하면 종종을 모르니까 개인 명의.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1번과 3번밖에 없어요. 1번, 3번. 어떤 문구가 나올 때 신고를 아니하여. 3번도 신고를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183.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4번.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누구랑 거래했다. 밑줄 그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과세권자로부터 국가 지자체 갑돌이가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연부로 2년 이상 주기로 하고 연부로 취득한다고요. 그래서 갑돌이가 잔금 전에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죠. 이렇게 그럴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납세무자 갑이다. 갑을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잔금이 안 끝났어요. 연부로 취득했는데 잔금이 안 끝났어. 근데 매 갑 과 과세권자 정부 지자체와 약정을 하는 거야. 잔금이 안 끝났더라도 사용을 매수계약자가 알아.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근데 매수계약자가 사용 수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 근거는 미래의 수익령이죠. 그럼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 소유권은 국가지만 재산세는 매수계약자가 내야 된다고요. 근데 사용료를 줘. 이거를 잘해야 돼. 유상. 사용료를 주잖아. 이렇게. 그럼 주면은 매수계약자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여기는 있다.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져요.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 있다. 그러나 유상일 때는 국가가 내야지.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딱 세 가지예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박스. 국가, 지자체, 지자체 및 조합이 자, 과세권자, 밑줄 그어 선수금. 자,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다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포인트가 뭐다? 무상. 자, 무상이 들어가면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들어가면 매도계약자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법인이잖아. 국가가 아니라 법인. 법인, 연부, 무상.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매도계약자인 법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딱 하나. 국가 등, 연부 또는 선수금, 무상. 이럴 때만 매수계약자. 나머지는 매수계약자를 쓸 수가 없다. 매도계약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다음 수입하는 자.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선박을 임차합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은 수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선박항공기.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다? 수입하는 자. 내 것은 아니지만 수입하는 자가 이득을 챙기고 있죠. 수익력. 그래서 수입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사용자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용자가 답이다. 그래서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소송 중에 있다거나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뭐다? 행방불명, 생사불명. 그럴 때는 누구 건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면 땡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사용자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끝났네. 그럼 박스,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죠. 자,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전에도 매수자가 낸다. 이유는 6월 1일 주인이니까.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니까. 자, 그 다음 예외는 공부상. 자, 6월 28일 날 잔금이 끝났네요. 그럼 잔금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고, 신고를 안 하잖아. 그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실질 소유자를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아니할 때 정부는 실질 소유자를 모르므로 공부상이다 이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85쪽 대표의제로 들어갑니다. 자, 1. 과세 균일 연재. 과세 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자. 항상 현재는 언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굶고해야 돼야 돼. 있다. 그다음 2번은 뭐다? 권리 변동. 잔금이 끝났죠? 권리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이럴 때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사용자. 자, 4번 드디어 나왔네. 국가 and 연부 and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서 미래에 이득을 챙기죠. 수익력 매수계약자 있다. 자, 상속이 개시됐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냈네. 둘 다 안 돼 있죠. 그럴 때는 상속인을 몰라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 상속인 각자 틀렸네. 단 상속인 각자는 어떨 때 답이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등기가 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또는 둘 다 되거나. 그래도 둘 다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엔드 개념이에요. 주된 상속자.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상속인 각자 엔드 개념. 답이 5번이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과세표준.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에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야? 다섯 개죠? 토, 건, 주, 선악. 다섯 개를 딱 기억해야 돼요. 자, 185쪽.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현재는 과세표준.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으로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안 써요.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금액이므로 뭐다? 개인법인 구분 없다. 다섯 개예요. 토, 건, 주, 선, 항. 원칙은 뭐를 한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러나 토지, 건축물, 주택은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 가지만. 자, 그래서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7, 80%죠? 이해를 갖고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 폭탄마저 그래도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곱한다. 이 뜻은 뭐다? 시가표준액을 낮춰주겠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10억이야.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비율이. 그래서 주택은 몇 프로? 60%. 이렇게 비율을 꼭 암기해야 돼요. 그럼 과세표준은 7억. 그래서 공시가격이 내려가죠? 여기는 60%니까 6억. 공시가격이 내려가. 그러나 선박항공에는 안 써요. 원래 선박항공에는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해. 더 낮춰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쓰는 이유는 뭐다? 시가표준액을 낮춰주려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꼭대기. 별 딱 붙여야 돼요. 토지건축물 주택이죠? 시가표준액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거죠? 시가표준액에 몇 프로? 60.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낮게 발표하니까 시가표준액을.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선박항공기는 비율을 안 쓴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자, 세목별 과세표준이에요. 우리가 취등록면허세는 신고하죠? 신고 가요.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기억나나요?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 공판장, 검증에 관한 거래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법인은 믿어주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나 재산세죠. 오늘 배우는 거는 매년 내는 거는 6월 1일 현재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 기준이죠.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요.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쓰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비율을 100%까지 올릴 계획을 잡고 있겠죠? 그럼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갈수록 뭐다? 재산세가 많이 나와.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죠? 그래도 공시가격에도 매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조금씩 매년 올라갑니다. 아,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이것도 이제 법 고쳐서 비율도 올리면 많이 나오게 돼 있다. 자, 187. 대표예제. 자, 단독주택이래. 자, 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 공시가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공시가격 취득세에서 배웠잖아. 토지는 뭐야?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공동이죠?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그래서 옆에 나왔네. 186페이지 참고.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자, 주택 이외 건축물. 건축물은 어떻게 어떻게 쭉 이런 식을 해. 건축 산정고시하는
신축가액에다가 구조별지수를 곱하고 용도지수를 곱하고 가감산 등을 적용해서 결국 누가 만들어? 옆에 적어. 옆에 적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거예요. 주택 위의 건축물은 이런 공식을 통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다. 용어, 기본 용어예요. 1, 2번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건교부 장관이 결정한 가액이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결정은 시장군수 구청장. 자, 187쪽으로 들어갑니다. 1번, 단독주택에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별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틀렸네.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으니까 틀렸죠. 자, 건축물. 건축물.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뭐야? 시가표준액이죠.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자, 토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뭐다? 시가표준액. 뭐가 없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다. 자, 그 다음 4번은 공동주택. 자, 시가표준액에 드디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100분의 62.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맞잖아요. 자, 건축물. 그래서 틀렸죠? 법인장부로 증명.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끝났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 이 재산세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뭐다? 세율 문제입니다. 암기력 테스트라고요. 항상 시험은 부동산 유지로, 토지 건축물 주택 유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187.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별 용도와 이용 상황에 따라 세율 구조는 뭐로 나눈다?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명 줄여서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자, 그리고 이렇게 법에서 정한 것을 지방에서는 뭐다?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로 구분한다. 항상 표준이 되는 세율은 뭐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을 말하죠. 그럼 탄력 범위는 2번 몇 프로다?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무조건 50%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어. 그다 불가피할 때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50%. 그럼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2번은 불가피 and 50% and 해당 연도만. 그래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드디어 나왔다. 표준세율. 표준세율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 과세표준은 뭐다?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뭐다? 세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토지. 자, 밑에 토지부터 하자고요. 자, 1번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누죠. 종합 합산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동네에 토지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종합합산은
여러 개 토지를 합산하는 거야, 토지가액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를 합산한다고요. 모두 합판, 이게 포인트예요. 합산이니까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를 모두 합쳐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인세.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모두 합친다. 그럼 항상 암기할 때는 뭐다? 처음 0.2에서 최대 0.5까지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그래서 앞에 거를 외워야 돼. 앞에 거. 1000분의 2. 최대 1000분의 5. 3단계예요. 그다음 별도 합산. 자, 우리 동네에 상가 땅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그럼 별도 합산 땅을 밑줄 그어 모두 합판. 모두 합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꼭대기 나왔다. 이것도 세율 구조가 0.2에서 최대 0.4.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3단 항상 앞에는 암기해야 돼요. 출발이 0.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 재산가액을 모두 합하는 거는 1번, 2번밖에 없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나머지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재산세를 매겨요. 합산나는 거는 1번,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3번. 분리과세 토지. 앞에서 다 했어요. 자, 농지.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007. 007%. 이렇게. 그러나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천분의 0.7. 그리고 0이하 공장 가자.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 0.2. 천분의 2. 0이하 공장 가자. 그 다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은 사치는 무조건 4%. 그래서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물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이네요. 자, 건축물이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토지를 물어보는지, 건축물을 물어보는지, 주택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건축물. 자,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다? 과세표준에 0이에요. 0.25%. 이게 1번이잖아. 근데 이 건축물이 사치야. 사치는 무조건 4%. 4%.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주거 지역 내 공장용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래서 시지역.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률을 어쩌고저쩌고 포인트는 뭐다? 시, 엔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오염을 배출합니다. 오염을 배출하니까 시, 엔드. 주거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25에 몇 배로? 오염 배출하니까 두 배로 과세합니다. 두 배. 그럼 0.25에 두 배니까 매년 몇 프로? 0.5. 요렇게. 3번. 189쪽. 1000분의 5. 항상 건축물은 뭐를 알아야 돼? 일반 건축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0.25. 시. 엔드 주거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두 배. 0.25에 두 배니까 매년 몇 프로다? 0.5%. 1000분의 5. 자, 건축물 끝났네. 자, 여기까지가 표준 세율이다. 근데 이제 주택을 안 했잖아. 자, 주택이에요, 주택. 자, 주택이다. 190페이지.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죠. 그래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그래서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 그래서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주택은 별장도 주택이죠? 나머지 이외,
그래서 별장은 4치니까 4%. 나머지는 초간우진으로 갑니다. 0.1에서 0.4%. 일반적인 주택 4단계. 요렇게. 그래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에요. 4%라고요. 자, 별장 이외의 주택은 우리의 아파트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0.4에서 0.1. 요렇게 되죠? 그래서 최저, 최고. 그 세율 딱 나왔잖아요. 몇 단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항상 앞에는 암기해야 돼요. 끝에는 참고고. 4단계 초간우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별 하나 붙어요. 3번. 190페이지. 1세대 1주택. 집 하나야. 근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는 2회로 가는 게 아니라 2회에서 0.05를 내려줬어요. 1주택자니까 0.05에서 0.35. 4단계. 그래서 별장을 뺀 주택은 두 가지로 세율을 나누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몇 주택자? 1주택자. 그럼 다주택자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9억 넘어가는 것도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3번은 어떨 때만 쓴다? 1세대 1주택 and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는 0.05에서 0.35까지 인하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올해 재산세가 작년에 재산세를 내보시는 분은 비슷하게 나왔거나 조금 덜 나왔어요. 전년도보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별장은 4%. 나머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이거나 다주택자는 이렇게 가고 오로지 1세대 1주택 9억이야.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끝났네.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면 다 필요 없고요. 중과세율이 나옵니다. 194. 194 중과세율. 194죠. 자, 이거를 하기 전에 꼭대기. 주택과 별장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주택은 별장이다 아니다. 아, 별장이죠. 별장 주택이라고요. 주거 시설이 돼 있으므로. 그래서 주택은 초간우진 0.1에서 0.4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외워? 주택이잖아. 주일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주일 사랑 사랑. 숫자 배열. 주일 사랑 사랑. 요거. 그럼 별장은 4%. 항상 과세 방법은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해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그럼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 물세니까. 그래서 주택 그 자체는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한다. 그럼 여러 개 있을 때는 주택 별로 계산한다. 그래서 별장도 주택이니까 같은 방식이요. 자, 주택이 두 채야. 갑돌이가 두 채. A주택, B주택. 5억짜리 있고 4억짜리 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물세니까 물건별로. 그럼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5억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공시가격. 4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쳐서 4억.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해요. 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 합친 다음에 따로따로 개별 따로따로 계산해요. 5억 따로, 4억 따로. 그래서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틀려요.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을 합산할 때는 뭐를 물어볼 때만 합산한다? 토지, 건물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개별과세한다. 그 얘기라고요. 꼭대기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합산한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선박. 참고사항에 선박은 고급은 5%, 일반은 1000분의 3. 항공기는 고급 일반 없다. 1000분의 3.
선박 항구에는 참고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 재산세에서 유일하게 중과세율이 있어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에 미칠고 과밀억제권에 나와 있죠. 과밀억제권에서 행정자치법령이 정하는 밑줄고 공장 신정 사례였다. 그럼 중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 기준부터 5년간 1000분의 2.5의 몇 배?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단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제외한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건축물이에요. 이게 건축물이라고요, 지금. 그럼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시지역,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0.5, 사치는 4%죠? 근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과밀억제권. 뭐가 됐다? 공장. 신증설이 됐죠? 신증설이 되면은 중과세 한다. 몇 배? 5배. 그럼 뭐에 5배? 항상 0이요. 0.25에 몇 배? 5배. 그럼 매년 몇 프로? 1.25%로 중과세한다는 뜻입니다. 1000분의 2.5. 항상 건축물은 이해가 필수예요. 일반 건축물은 0이요. 공장 신증설은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몇 배? 5배. 100분의 500. 그럼 0.25에 5배니까 1.25. 시험은 1000분비로 나오죠? 1000분의 2.5.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은 세율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건축물은 0이요. 비례세율. 사치는 4% 비례세율. 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5 비례세율. 공장 신증설은 1.25. 다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건축물은 누진세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결론 오른쪽 195. 결론 나왔어요. 토지 다 했잖아. 자, 주택이 가장 중요해. 별 딱 붙여, 주택.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0.1에서 0.4. 그 다음 0.5 나왔죠? 0.35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이야. 서민들을 위해서 낮춰줬어요. 그 이외에는 0.1에서 0.4. 자, 건축물 나왔네.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시의 주거지역 공장은 0, 2배니까 0.5. 사치는 4%. 자, 그 다음 중과세율. 뭐를 중과하는 거야? 건축물. 어떨 때? 공장 신증설 할 때는 0.25에 5배. 그럼 몇 프로? 1.25%.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참고해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럼 암기할 게 첫 번째는 뭐다? 재산세 세율 중 초과 누진세율만 사용하는 거는 몇 개가 있어? 세 개. 딱 별 표시에 주택. 초과 누진이잖아. 오른쪽에 4단계, 3단계 별 표시하고 그다음 위에 종합합산 3단계, 별도합산 3단계, 일명 3단계, 3단계, 4단계 초과 누진.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을 씁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을 사용하는 재산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뭐다? 별장을 뺀 주택. 그래서 주택은 누진세율이 두 가지예요. 0.1에서 0.4. 1주택자는 0.05를 인하시켰죠? 0.05에서 몇 프로까지? 0.35.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사용하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장을 뺀 주택.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야. 별장과 주택은 4% 다 틀려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린다고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린 얘기예요. 별장만 4%라고요.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로 가? 고급주택은
이해랑 합쳐지는 거예요.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죠? 종부세. 그래서 종부세는 별장은 과세 안 합니다. 4%짜리니까. 그러나 이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짜리는 재산세에서 폭탄 매겼잖아. 끝. 종부세로 안 넘어가. 그럼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간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러나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맞는 거예요. 별장만 안 넘어간다. 자, 잠시 쉬었다. 이제 재산세 마무리 짓자고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